저거 입고 다니고. 본면 저쯔위 맞습니다. 발음 정확히 뭐예요? 저쯔위. 저쯔위. 1999년 6월 14일 신체 107 신무게 왔다 갔다. 맞지? 맞는 말이죠? 네. 신발 사이즈인데 비슷해요. 45, 50. 가족은 부모와 오빠 있습니다. 반려견 구찌 이제 위로 갔지만 옷지도 없어요. 키웠던 강아지 맞습니다. 버터와 카야. 삐삐, 뽀뽀, 반반. 한 마리 더 데려왔는데 온지 얼마 안 돼서 이름 아직 안 정한 것 같아요. 나 진짜 최근인가 봐요. 강아지 정했는데 연락 못 받은 거예요. 몰라. 강아지도 한 마리 더 데려왔어요. 와. 네. 여다, 주휘, 자유, 셀리. 셀리요? 셀리요? 셀리지예요? 셀리씨! 당신 셀리씨였어요? 왜요? 너 태어나라고 말했어요. 나도 말까지. 나 진짜 셀리라고 불러야지. 어, 셀리! 셀리? 셀리? 그냥 영어 그 학원에 섰었던 그 영어 이름입니다. 이츠라는 별명이 없나요? 이츠츠하도 별명인데. 이츠츠하, 이츠츠하. 위민은 이래서 쯔이쯔이 하는구나. 우와, 이게 진짜 신기해. 우와, 이게 이렇게 모여있었다, 우리가? 나 이때 키 그렇게 안 컸다. 나 데뷔 첫 때는 68이었어. 이때 다른 연습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있었어, 우리가 딱 붙은 게. 아이돌들이 뽑은 여자 아이돌 외모 순위에서 2018년 3위, 2019년 1위, 2022년 2위에 뽑힌 여자 아이돌. 너무 감사드립니다. JYP 걸그룹의 막내 개보를 순실이 입고 있다. 이른바 울지 않는 최장식 막내. 근데 쯔위는 방송에서는 제일 안 울고 현실에서는 제일 많이 울어요. 갑자기. 갑자기.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에 잘 웃는 것 같아요. 컵 넘칠 거예요. 잘하자. 언니 마트 가자. 약이요? 아니요, 약 안 먹었어. 너의 약이잖아, 언니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